stuck in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ill make it tonight. Oh yeah, we'll make it tonight. Yeah.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저희는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의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단독 보도를 함께했고 프로젝트 보도팀이 가동이 됐는데 이후에 디올백 추가 취재 또 추가 보도가 이어졌었습니다. 오늘은 디올백 보도가 아니라 다른 단독 보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는 검사의 나라라는 시리즈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검찰 조직 그리고 검사들의 문제점을 추적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한 검사가 기업들로부터 어떻게 접대를 받고 다녔는지 그 생생한 실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도의 제목은 검사의 나라 접대입니다. 접대를 한 기업이 있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을 텐데 관련 기업과 검사를 취재를 하셨겠네요. 네, 이번에 저희가 취재한 검사는 특수부 검사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예. 검사이기도 합니다. 예, 이미 저희 시작하면서 저희 뒤에 나와 있는 이 백그라운드의 화면이 힌트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인지 또 어떤 접대를 받은 것인지 장인수 기자의 첫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바닷가의 한 별장. 현대적인 디자인. 마당 앞으로 펼쳐진 바다. 한눈에도 재력가의 별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별장의 주인은 한 중견기업의 회장 김모 씨입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이정석 검사와 그 가족들은 이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이 검사 가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통창 너머로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습니다.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미정 씨 가족도 함께 이곳에 왔었습니다. 바다 전망까지 다 샀다고 보면 될 만큼 네, 아예 개인 바다처럼 내려가서 쓸 수 있었어요. 바닷가를 거닐고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도 하고 흰옥기탕에서 목욕도 하며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별장만 빌려 쓴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 장면이 담긴 사진, 개인별 쟁반에
놋그룹과 놋수저를 사용해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큼직한 랍스터 요리도 제공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시세끼 식사를 차려준 사람은 김 회장이 보내준 요리사였습니다. 매 끼마다 거의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용돈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저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는다, 안 주셔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엔 김 회장이 직접 골라준 와인도 함께 마셨습니다. 방 하나가 다 와인으로 가득 차 있는 와인 셀러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걸 비서를 시켜서 와인 셀러에서 가져오겠어요. 사진에 찍힌 와인은 6병. 애호가들에게 와인 가격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와인 서처에서 가격을 확인해봤습니다. 알마비바 약 25만원, 오데트 카베르네 쇼비뇽 약 24만원, 카디날 레드 약 46만원, 시부비놀 카베르네 쇼비뇽 약 17만원, 투엔즈 아프로디테 카베르네 쇼비뇽 약 23만원, 사시카이아 약 52만원, 총 187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순수 와인값으로 세금과 수입상의 이익을 더한 시중 판매가는 25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신 와인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골라준 와인이니까 사진을 기념으로 찍었던 거죠. 더 있었습니다. 다른 마신 와인이. 김 회장은 차량과 기사도 제공했습니다. 이정석 검사 가족 일행이 KTX 부산역에 내리자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이들을 데리러 왔고 이 차를 타고 기장의 별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별장에서 3일간 지내는 동안 주변 관광지나 식당에 갈 때면 언제나 기사가 이 차로 데려다줬습니다. 강미정 씨는 이정석 검사 가족이 여러 번 방문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접대받은 식사, 차량, 와인값만 해도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은 수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수수한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나아가서 만약에 대가관계 그리고 청탁 여부가 묵시적으로나마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사안입니다. 김 회장은 이정석 검사 아내의 집안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깊어 별장을 쓰라고 내줬을 뿐 이 검사와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차량과 기사, 식사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동양 선배의 자녀들이 머무르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통상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보고 돌아왔습니다. 접대받은 검사는 그렇습니다. 이정섭 검사이고요. 지난해까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그는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이었죠.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이정섭 검사가 한 재벌 계열사의 리조트에서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식사를 대접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 네. 이후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이번엔 이정석 검사가 자신의 처남과 관련된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와 이 보도와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대전고검으로 발령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그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코로나 집합금지가 있었던 시기가 2020년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그때 스키장에 초대받아서 놀러갔던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 12월에 이정석 검사 가족은 GS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강촌 엘리시안이라는 스키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당시 코로나 대유행이 확산되던 시기였고 그래서 스키장 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는데도 예. 이 스키장을 열고 들어가서 스키장 시설을 이용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당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었는데 5인이 넘는 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예. 고위직에 있는 검사가 마치 특권층처럼 법을 어기고 또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그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결과 탄핵안이 통과됐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그의 탄핵안을 심판 중입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리포트를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GS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한 중견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이 중견기업 회장의 별장에 초대받아가서 뭐 마치 또 사회적 어떤 특권층처럼 잘 접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정석 검사를 초대한 사람은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은 기업의 재무 회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예. 이 기업은 직원이 1,700여 명에 이르고요. 지난해 매출액은 3,300억 원이었고 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예. 제법 규모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회장과 이정석 검사는 서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예. 서로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호칭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 관련 현황이나 검찰 내부의 인사와 관련한 얘기들을 서로 편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강미정 씨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 장현수 기자께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취재하면서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강미정 씨. 지금은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미정 씨인데 이 이정섭 검사 가족들과 함께 별장에 놀려갔다고 한다면 옆에서 봤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뭐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죠. 이분은 기억에 의존해서 제보를 한 게 아닙니다. 예.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여러 장을 이번에 저희 저널리스트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보를 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의 처남이 예. 마약을 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마약을 하는 걸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예.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에 김의견 의원 그리고 인터넷 언론인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 저희가 제보받은 사진은 그 이후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예. 접대를 받은 사진이 다수 확보가 되는데요. 예. 그 내용을 제보해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예, 뭐 물론 기존에 뭐 실제 강미정 대변인이 타 언론들을 접촉해서 관련된 내용을 폭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저널리스트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 회장이 소유한 바닷가 별장에서 뭐 고급 음식들, 고급 와인, 랍스터 그리고 기사가 딸려있는 차량까지 제공을 받은 거니까 뭐 남부럽지 않은 그런 휴가를 보내고 왔고 이게 이제 실제 접대로까지 여겨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정석 검사가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게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 재벌 기업도 있습니다. 이 재벌 기업은 그 수하에 있는 여러 계열사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예. 이정석 검사와 그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접대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예. 이 내용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인수 기자의 두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정석 검사와 처남댁인 강미정 씨 가족 등 8명은 2017년 거제도의 한화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이 리조트는 대중적인 벨버디어와 고급스러운 르시엘로 나뉩니다. 이들이 묵은 곳은 르시엘. 취재진이 객실을 예약해봤습니다. 6월 평일 르시엘 프리미어 스위트의 1박 가격은 약 32만 원. 이 검사 가족은 객실 3개를 2박 3일간 사용했습니다. 숙박비만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방값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숙박비도 결제를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식당을 포함해 리조트 내 부대 시설도 모두 무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액 무료 쿠폰을 여러 장 받았기 때문입니다. 편지지 봉투 같은 곳에 쿠폰이 여러 개 들어있었고 푸드코트에서 잠깐만 기다려 하고 이정석 검사 아내가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쿠폰을 받아온 적도 있고 쿠폰이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물어봤습니다. 100% 할인권 쿠폰을 받아서 뭐 밥도 먹고 했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 일반인들은 좀 이용 못하는 거예요? 해외권 중에서 이제 모바일 뭐라는 이제 종이 지도로 커피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일반 주요한 분들은 회원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 검사 가족들이 2박 3일 동안 받은 혜택은 어림잡아 수백만 원입니다. 같이 간 것은 2017년 한 번이지만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리조트를 이용했다고 강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이정석 검사 장인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앞 더 플라자 호텔, 한화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날 식사는 중식이었습니다. 샐러드, 대게살 수프, 전복과 송이요리, 콩소스 바닷가재, 새우 해산볶음, 소고기 탕수육, 삼선 자장면과 계절 과일이 코스로 제공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30명 이상, 계산은 이정석 검사가 했습니다. 옆에 자리가 이정석 검사였는데 거기 직원분이 결제를 하고 카드랑 영수증을 같이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정석 검사가 확인을 하니까 100만 원이 찍힌 걸 봤거든요. 이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인원 같은 경우 30명 이상부터 가능하신데 중식의 경우엔 19만 5천 원 코스라 봐주시면 되시고요. 30명이 참석한다고 했을 때 중식 식사비가 585만 원. 음주류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음주류가 있으시다면 당일 소비량으로 정산이 되고요. 술과 음료수 약 100만 원. 식사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칠순 잔치상 100만 원, 총 7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200만 원 정도만 결제했다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한화가 이정석 검사에게 제공한 셈입니다. 술은 무료로 드시면 된다고 했고 콜키지 값도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고 2019년 10월 5일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 불꽃축제. 이 검사 가족과 강미정 씨 가족은 이날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유람선 모양의 선상 카페에서 불꽃축제를 구경했습니다. 배 안에 뷔페를 먹을 수 있는 선상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불꽃 터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상 카페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한화가 탑승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불꽃축제가 열리는 해마다 20장씩 줬다고 합니다. 날짜가 하루로 특정돼 있잖아요. 만약에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팔죠. 둘째 신우 같은 경우는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봤습니다. 2019년 서울 세계 불꽃축제 디너 크루즈 표가 장당 4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장씩 줬다면 매년 800만 원의 금품을 이 검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한화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한화그룹은 이정석 검사와 어떤 관계도 없으며 제보자가 사적인 문제에 불과한 사안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석 검사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장희수 기자의 두 번째 리포트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한화였는데요. 리조트 사용권, 또 호텔 사용권,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만 이제 불꽃 축제 유람선, 뭐 온 가족도 이용한 걸 보고요. 그런데 이게 보고 나니까 일반인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혜를 전반적으로 많이 누렸네요.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화가 난다, 한편으론 부럽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정석 검사가 받은 접대의 내용을 X로 환산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여 년간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저런 접대를 해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의 X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예. 바로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는데요. 예. 가족들 중에서도 아내, 부모님, 장인, 장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접대할 때 거액의 금품을 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액수는 작더라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특전이나 혜택을 가족들이 부담 없이 즐기고 그걸 기억할 수 있으면 접대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앞서 보신 중견기업의 회장 김모 씨 그리고 하나가 딱 이런 식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말씀 그대로 어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오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금품이 오고 간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작은 특전이나 혜택일진 모르겠지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런데요. 앞서 본 중견기업도 그렇고 이 한화도 그렇고 이정섭 검사 쪽과 친하게 지내서 뭔가 접대에 공을 들였다면 뭔가 바라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늘상 이런저런 고소, 고발, 소송 그리고 검찰 수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기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와 연을 맺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예. 특별히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나 특혜를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단지 검찰 내 분위기 수사 현황 그리고 뭐 검찰 조직 내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예.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만 전해들을 수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정석 검사는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전과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번 취재에서 앞서 본 중견기업이나 하나가 이정석 검사로부터 어떤 그런 그 대가로 혜택을 받았는지는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한화 쪽의 반론도 중요할 텐데 반론을 들어보신 거죠? 네. 일단 한화는 예. 한화 그룹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정석 검사에게 접대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석 검사는 혹시 뭐 답변이 있었습니까? 반론이 있었습니까? 예,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도 하고 예. 문자도 남기고 연락을 했는데 이정석 검사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입장 없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정석 검사가 받은 접대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또 다른 건이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이정석 검사 가족은 여름 성수기가 되면 자주 방문하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예. 이 호텔 역시 기업 접대를 통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름 성수기에 자주 방문한다는 호텔, 또 어떤 호텔인지, 이 호텔에서 무엇을 했는지 세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호텔. 1박에 약 100만 원, 호텔 회원권은 1억 원 정도 하는 고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정석 검사 아내 조모 씨는 여름 성수기가 되면 늘 이 호텔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강미정 씨가 따라간 것만 해도 1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 갔습니다. 10회 이상은 갔어요. 2019년 8월 촬영한 영상. 호텔 수영장에서 이 검사 가족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아내가 이용한 곳은 야외 카바나. 가림벽이 설치돼 있고 개별 온수풀이 있어 전용 공간에서 호젓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을 확인해봤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 카바나의 이용 요금은 185만 원. 카바나만 이용한 게 아닙니다. 조 씨는 항상 다 못 먹을 만큼 푸짐하게 술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프라이빗 풀이라 그래서 한번 빌리면 200만 원 나오는 이렇게 거기에 샴페인 추가해서 먹으면 이제 수백만 원을 쓰고 나와야 되는 수영장이에요. 술을 안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검사 아내는 늘 지인들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일주일에 두 번씩 매해 갔어요. 유치원 친구,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친구,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아니 우리는 회원권이 있어도 그렇게 못 갔는데 도대체 무슨 백이길래 이렇게 자주 갈 수 있어? 반얀트리를? 그런데 이 검사의 아내는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바나 이용요금은 물론이고 반드시 현장 결제해야 하는 음식값을 내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안 했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내고 나올 리도 없고 그런 적도 없고.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얘기. 이 검사 아내는 접대받는 모습을 자랑이라도 하듯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상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면은 죄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없다고 봐야 되고. 이에 대해 이정석 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정석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이정석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탄핵 사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영업이 중단된 스키 리조트에서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체 식사를 한 사실,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전과를 조회해준 의혹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정석 검사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검찰청이라든가 아니면 형사 이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모두 다 감찰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검사 탄핵의 열쇠를 검찰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도한 기업 접대 의혹은 탄핵 사유에선 빠져 있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강미정 씨는 지난 1월 이 검사의 접대 행각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검찰은 아직까지 강 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탄핵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정석 검사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증언 강요, 회유와 협박, 목숨을 끊는 피의자들, 그리고 콜검 논란까지. 공정 영역에서 검찰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기에 이정석 검사의 접대 사건은 사적 영역에서도 검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예, 설상가상입니다. 반얀트리 수영장. 이게 서울 경기도권의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고급 호텔일 텐데 여기 야외 캅 하나가 한 번 이용에 185만 원입니다. 근데 이 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이 검사 천압댁인 강미정 씨는 자신의 신의였던 이 검사 아내와 반얀트리를 자주 놀러 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정석 검사 아내가 인터넷으로 예약했다면 캅 하나 이용요금 자체는 네. 예약할 때 선결제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술과 음식 값입니다. 예, 이정석 검사 아내는 여기에 놀러 가면 늘 샴페인, 그리고 음식, 예. 이런 것들을 다 먹지 못할 만큼 푸짐하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을 봐도 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 검사 아내는 그 물놀이가 끝날 때쯤, 집에 갈 때쯤이 되면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강미정 씨가 대신 짐도 챙기고 예. 아이들도 챙기고 다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내고 이렇게 뒷정리를 했다라고 예. 합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 이 끝날 때 음식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자기가 뒷정리를 했는데도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예. 돈을 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가 결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예. 이 사람이 누군지 혹은 기업인지 이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 음식값이나 샴페인 가격을 누가 결제했는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정석 검사가 이렇게 접대를 자주 받고 다닌 걸 보면 공직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진행 중인데 뭐랄까요 탄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불법 전과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위장 전입, 스키리조트 접대 의혹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엄중한 의혹은 불법 전과조회와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밝혀내려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에다
너희들이 수사한 결과 기록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검찰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수사 중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엄중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정석 검사가 실제 그런 행동을 벌였는지 헌법재판소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상 밝혀진 스키리조트 접대라든지 위장전입 관련 내용들은 검사 탄핵 사유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약하다 이런 평가가 법조계에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정석 검사 탄핵의 열쇠를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기업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내용 역시 엄중하긴 한데 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이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내용 중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헌법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일 텐데 검찰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정섭 검사의 탄핵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검사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또 고민이 되는 지금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셨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검찰 개혁, 검사들의 개혁 이 문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보도팀 저널리스트의 탐사 보도는 이 보도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보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